선생님 키는 나보다 커. 골반뼈가 없어졌어 내가. 너 골반뼈가 없냐? 골반뼈가 없어. 골반뼈가 없어. 뭔가 너 위에 올리는 거 같은데 자꾸. 야, 살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 같은데. 아처로 휴트에 왔습니다. 전에 오스레즈 같이 찍은 대표가 여기 주인인데 뭐 홍보해주려고 온 건 아니고 맞추는 김에 브이로그 찍으려고 왔어요. 여기다 발렛을 맡기면 되고요. 오늘 도착하니까 현서이가 이렇게 있네요. 현서가 내가 오늘 정장을 맞추러 왔거든? 맞추는 거 아니고 맞춘 정장을 가봉을 다시 하려고 왔는데 여기 상훈 대표라고 전에 나랑 오스레즈 찍은 친구가 있어. 영정이 때문에 알게 됐거든. 요즘에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인데 정장을 맞추면서 너랑 다르게 지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 너 불렀어. 여기 오렌지 커스텀 바로 옆이잖아. 여기 매장 가깝잖아. 좀비 너 같이 찍자. 아니요, 저도 너도. 촬영을 해야 되겠다. 아니야, 같이 찍어. 너 다리 길이 내가 궁금해. 아, 그래? 스트레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다고 늘어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늘 브이로그로 요즘에 내가 골프 브이로그도 재경이나 찍었는데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지만 내가 뭐 골프 유튜버는 아니니까. 근데 그냥 찍는 게 재밌더라고. 나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컨텐츠가 떨어졌어. 먹으러 가도 잘 안 찍어.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네. 요즘에 좀 내가 유튜브 하면 약간 권태기가 왔어. 아니, 어제 포실링 찍다 마시고. 나 오늘 여기 811 타고 왔거든? 811 찍으려다가 귀찮다. 오늘 어쨌든 재밌게 찍어봅시다. 대표님, 네, 여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양말도 막 핑크색이고, 아주 표정만 가시네. 어쨌든, 여기 이상훈 대표고, 내가 정장을 맞췄어. 영정이랑 나랑, 로로피아나 원단을 직수를 해가지고, 로로피아나 원단이 되게 비싸거든. 백지수 원단이라고 되게 좋은 원단을 가지고 와서 맞췄는데, 영정이가 이제 그 테일러메이드 하는 데를 알아봤어.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그래서, 형, 여기가 가성비 짱이에요. 갔는데, 입어보니까 아저씨 같은 거야. 그래도 좀 덜 아저씨처럼 보이려고 하려면 이제 정장을 좀 더 이렇게 삐딱하게 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제 가봉을 하려고 왔고, 사실 뭐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 아니 뭐 지금 홍보해주는 거 아니야. 저 이런 도 안 받았습니다 진짜. 현석 이거 하는 김에 키높이 같은 거 안 씻고 다리 길이를 여기 영정이 왔네. 다리 길이를 찍으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길이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봤을 때 멋있냐 안 멋있냐가 중요해. 현석아 더 안 멋있어. 자 우리 정장부터 먼저 가봅시다. 아 잠깐 이거 설명 좀 해줘. 이거 아 우리 오브제요? 이게 간지나 내가 이거 인스타에도 올렸었거든. 간지나더라고 되게. 벌을 표현한 건데 이게 한마디로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건데 제가 왜 이제 슈트W라는 매장을 하게 됐고 나의 본질이 무엇이며. 아니 너무 거창하다. 자신을 돌아보자. 내 스스로를 돌아보자. 이거를 맞췄는데 여기 이제 로로피아나 백지수 원단이에요. 저는 사실 정장을 잘 몰라요. 주로 정장보다는 그냥 회사옷 많이 입고 다니고 보통은 이제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트레이닝도 많이 입고 하는데 영정이는 이제 영업을 본인이 다니니까 정장을 주로 입으니까 영정이 정장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는 한 6-7벌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사람인데 어차피 정장을 한 번씩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스트라이프 정장이 없어요. 다 민자 정장밖에 없어서 둘 다 스트라이프로 골라가지고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입어봤는데 그래서 맞추고 나서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핏이셨어요? 너무 펑퍼짐에 몸이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핏하게 엄청 모델처럼 입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닌데 뭔가 내 몸에 안 맞는 느낌? 그래서 오늘 그냥 맞추러 왔고 상훈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맞춰야겠다. 원래도 뭐 친한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 그 광고냐 아니냐의 어떤 본질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그걸 기대했느냐 안 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브이로그 찍고 뭐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얼마나 사게 사람 여기 와가지고 내가 뭐 패션 블로거도 아니고 어쨌든 이것만 보세요. 버튼홀 퀄리티 둘 다 손으로 한 건데 이게 근데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밀레니지 홀이라고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손바느질로 이렇게 조금 거칠죠.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이것도 와인하고 똑같네. 눈으로 봐도 이게 훨씬 깔끔하죠. 단추 구멍 퀄리티를 보세요. 아 이런 것도 뭐가 그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선생님들의 그 실력 어떻게 얘를... 보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냐 안 써주냐 그 차이도 되게 있겠네요. 뭐 대표님의 오디오도 그런 차이니까. 아 그치 나는 우선 뭐 단추고 나발이고 막 이게 핏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희는 손바느질이 여기 이렇게 뜬 게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진 않아도 그 차이가 입었을 때 그 입체감이나 딱딱하고 그런 차이들 역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럼 사실 저희 뭘 준비해야 돼요 저희는? 일단은 대표님 이 옷을 입고 저희가 새롭게 조금 리폼을 해서 조금 더 몸에 맞게 해드릴 거니까 이 옷을 제가 입은 걸 한번 봐드릴게요. 아, 이 위에다 입어도 돼요? 아, 그 절대 안 되고. 아, 나 옷 벗는 게 부끄러워서 똥배가 좀 많이 나와. 야, 그거 진짜 테러. 유튜브 심의에 짤려. 테러야, 테러. 이쪽으로 오셔서 옷을 다 탈의를 하시고 아, 이걸 또 입어야 돼? 네, 옷을 제대로 수선하려면 아, 바지랑 요 셔츠 다 벗고요? 네. 총이야 나가 나가. 저도 정장을 거의 10년 동안 입어보니까 제가 뭘 입어보면 좋은지 뭐가 아닌지를 좀 막 디테일하게 잘하는 건 아닌데 구별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드디어 좀 저한테 원하는 정장샵을 찾은 게 아닌가. 그래서 같이 와이프도 데리고 왔는데 와이프가 두 개 이거 골라놓은 거예요. 이게 가봉하는 거 이거는 이미 나온 거예요. 완성.
다 입었어. 다 입으셨어요? 다른 테일러샵에서 이걸 옷을 맞추신 건데 체형 반영이 아예 안 돼서 저희가 어렵지만 그냥 리폼을 리폼하는 게 더 어렵죠. 완전 어렵죠. 그렇죠. 만들어진 패턴에서 수정을 하는 거니까 한계는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는 훨씬 저희가 좋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다리가 휘었어. 내가 축구부 주장이었잖아. 네. 축구 되게 열심히 했거든 그때. 다리가 약간 휘었어. 형 춤추다가 휘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 안 믿는데 내가 그 사진 첨부 파일로 내가 띄워야겠어. 지금 똑바로 쓰신 거죠? 앞판은 좌측이 많이 쳐졌습니다 선생님. 이 뒷판도 좌측이 쳐져서 우측으로 가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뭐가 어려운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손을 쫙 펴보세요. 이렇게 봐도 지금 여기가 더 길죠? 여기가 더 쳐져 있다니까. 네. 제 체형이 좀 쳐진 거예요? 네, 좌측 어깨가. 네. 올리. 아, 왜 쳐졌을까? 그리고 형 되게 그렇게 가만히 계셔본 적이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 거 너무 싫어서 눈치 잘 안 가거든. 움직이지도 못하고 체온이야 왼쪽으로 쳐졌구나. 예, 약간 좀 심하진 않으세요? 아, 정상적으로 똑같으신 분들이 한 20-30%밖에 안 되세요. 전 20-30% 안에도 못 드는 거예요. 형이 정규분포 되게 좋아하시는데 정규분포 좋아하는데 그거 하는 데가 못 소매통도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예 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소매통 확 줄였는데 운동에서 팔뚝 두꺼워지면 다시 늘려서 드릴게요. 안 하실 거잖아. 안 하는데 사람들 그렇잖아. 배도 들어가고 최상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1년 내내 최상의 모습이 안 돼. 옷이 왜 잘못됐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꺾이는 게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쪽 체형 처리가 덜 돼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펴지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체형 처리를 해서 예. 맞게 해드릴 겁니다. 어깨 너비는 나쁘진 않은데 지금. 어깨는 진짜 영정이가 넓은데 그치? 아, 영정이 뒤에서 보면 약간 그거 같아. 약간 수금마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일수 일수.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형 핏은 상위 몇 프로 핏인가요? 요즘 살쪄서 냉정하게 업다운 시선으로 맞추기 힘든 몸이긴 한데 사실 수트를 입으시면 정말 잘 어울리실 체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편안하게 입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뭐 어디 자리를 가거나 할 때 수트를 입어도 좋고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슈트를 그냥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치. 요 V존이 지금 너무 높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 고지선이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옷이 약간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것처럼 옷이 넘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제가 해드리면 약간 느낌이 약간 이렇게 조금 내려와서 편안해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옷을 지어드리면 확실히 체형적으로도 보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사실 뭐 잘해주겠지. 영정이는 맨날 정장 입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편해야 되는데 영정이 맨날 입으니까 이게 편한 거고 나는 안 입다 그렇다니까 오랜만에 입으시니까 불편해. 네. 필요한 날만 입으니까 정장 입는 날은 뭔가 불편한 날 이렇게 되니까 사원 대표님은 어떻게 하다가 슈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15, 4분에서 저는 우연히 오래된 사토리얼리스트라는 블로그 스트릿 사진 보다가 20대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만드는 과정이나 이 장인정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럼 처음 시작은 어떻게 어디 가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도 고향이 지방 사람인데 양복 기술을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서울에 이제 제 스승님네 공장에서 바느질부터 했었죠. 현석이랑 다리 길이는 어떻게 되지? 아 길이를 이제 잴 건데 안장이랑 이 골반을 기점으로 다대기장이랑 두 가지를 좀 불러주시면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좀 더 위인데. 아니야 진짜 여기야. 진짜 여기야. 공정하게 그 발목 끝까지 해주십시오. 발바닥까지. 106. 106cm. 아 106cm. 106cm. 좋아, 현석아, 너 똑바로 해, 빨리 연락. 야, 신발 신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아, 그죠? 현석이 형이 들어가게. 현석이 키는 나보다 커. 골반뼈가 없어졌어, 내가. 너 골반뼈가 왜 없냐? 골반뼈가 없어. 골반뼈가 없어. 뭔가 여기. 너 위에 올리는 것 같은데, 자꾸. 야, 살에 파묻혀가지고 뭐 올리는 것 같은데. 뒷자리 내가 한번 앉아볼게. 너는 뒷자리 앉으면 다리는 많이 남을 거야. 다리가 좀 짧으니까. 아니, 저희 앉아봤는데 되게 넓었어. 아, 확실히 나보다 다리가 훨씬 많이 남네. 정말. 허리 펴고. 허리 딱 폈어. 허리 펴. 안 닿잖아. 야, 너는 어떻게 머리가 닿냐? 야, 확실히 너가 다리가 짧게 짰다 진짜. 103.5. 형이 106 아니었어요? 106cm. 내가 너보다 3cm나 길어. 걔 너나 더 큰데. 야 수치적으로 입증됐다. 너 3cm 나보다 짧아. 3cm. 그래 내 맨날 머리에 다 나보다. 그러면 총장도 한번 두 분 재주시면. 형 이제야 대박. 웃으시네. 대박. 수치가 나지 않지. 이게 뭐예요? 언제 행복해 지금? 아, 3cm야 내가 다 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디서 있지. 총장이 154.5. 우리 영정이도 재보자. 영정이는 다리가 짧진 않아. 두꺼워서 그렇지. 야 대표님 다리. 대표님이 전체 길이는 2.5가 짧은데 다리 길이는 3cm니까 편차로는 5cm인 거야. 야 대박. 5cm. 야 5cm는 내 머리가 5cm가 아니고. 야 5cm. 대박. 야 5cm면 엑셀 페달 차에서 밟을 때 이 차이면 안 밟혀. 영동 대표님. 네. 총장은 160cm고 다리 길이는 108.5. 지금 골 아파 지금. 아니 얘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꾸만 아니래. 재보재. 길어 보이면 된 거야. 오늘 어쨌든 다리 길이 재기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5cm가 더 깁니다. 형님 저희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 되게. 원래 일행도 찍으려고 했는데 아 나 요즘에 좀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 귀찮아.
하시는 게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형 저희 주말에 아침 드라이브 혹시 한 편 남기시면 안 돼요? 아침 드라이브는 남겨야지. 그런 건 남기는데 쉬는 기는 내가 조금 이제 충전 좀 하고. 그냥 이게 업이 아니잖아 사실. 네네네. 의무적으로 한 일주일에 세 편씩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아, 형 전엔 다섯 편씩도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 좀 힘들어서.